준주야, 너도 매점 간다? 어. 야, 야, 같이 가. 야, 이번엔 너 두고 가면 안 된다. 너가 빨리 와. 야, 김영아! 야, 어? 저 오빠냐? 주아? 주아 상반인데? 김주아가 누구냐고. 내가 김주아인데. 아, 네가 김주아야? 잠깐 얘기 좀 하자. 그날 이후 나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. 아, 근데 통통할 수도 있잖아. 아니, 비디오를 많이 봤어. 준나 안녕. 야. 저기 근데 혹시 주아 요즘에 안 나와? 어, 내가 듣기로는 주아가 요즘 연선애랑 같이 다닌다고 듣긴 했는데. 연선? 근데 주아 연선이한테 맞은 거 아니었어? 그래서 나도 이게 사실인지 잘 모르겠어. 고마워. 김주아? 어? 어, 김주아. 주아. 저 계속. 주아야. 아, 주아야. 가자. 어. 그리고 주아도 다른 사람이 되었다. 야, 잘 썼다. 어. 끝나고 애들이랑 코너 가려고. 야, 너네도 올래? 그래? 쟤도 그러냐? 야, 그러면 전화해봐. 왜? 뭐? 아, 아니야. 연서가 남친이랑 서툴하는데 선물 좀 사게 돈 좀 빌려줘. 연서가 별로 안 친한데. 야, 좀 빌려줘. 손톱 별로 없는데 얼마나 필요한데? 야, 돈 많네. 갚을 거지. 아, 갚을게. 주아야, 뭐가 힘든데 나한테 다 얘기해봐. 사실 네가 자꾸 친한 척 해대니까 존나 힘들잖아. 어? 뭐라고? 무슨 소리야? 너 힘들어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부른 거 아니었어? 힘들지, 너 때문에 존나 힘들었으니까. 우리 나랑 좀 놀자. 미안해. 아!
여기 새로 오늘 온 친구가 있어요. 전화 온 친구인데 자, 한번 인사해볼까요? 안녕, 나는 김혜원이야. 자, 그러면 새로 왔으니까 우리 잘 챙겨주시고 친하게 지내길 바래요. 자, 절로 들어가 볼까요? 지금 김혜원이야. 지금 김혜원이야? 이름도 촌스러워. 나 저 도벽도 있대. 왜 그래? 무슨 일인데? 아 몰라. 얘기하기 싫어. 왜? 엄마가 도와줄게. 아 필요 없어. 그냥 혼자 있고 싶어. 혜원아, 너 언제까지 집에만 있을 거야? 밖에도 나가보고 해야지. 몰라. 그냥 냅둬. 아무도 만나기 싫어. 방에서 좀 나와. 이렇게 평생 살 수 없잖아. 싫어. 싫다고. 그냥 나 혼자 냅둬. 그렇게 나는 더 이상 평범하게 생활할 수 없었다. 네, 거기 일고 하신다는 게 맞죠? 아, 네. 제가 근데 밖에를 못 나가서 혹시 집에서도 할 수 있을까요?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, 여보세요? 네, 이거 실험 진짜 돌아갈 수 있나요? 네. 네,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네 알겠습니다. 비행은 없지요. 이쪽으로. 타임머신 실험은 불법이라서 제가 전화로 말씀드렸듯이 이 타임머신 TX3 실험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원하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어요. 이 기능을 장착한 날로 나감 100일밖에는 이 100일 뒤에는 이 사용자의 생사를 알 수 없지요. 그래도 하실 건가요? 네, 죽는 건 상관없어요. 돌아가기만 하면. 그럼 바로 시작해도 될까요? 네.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? 2020년 6월.
그래서 뭐가 힘들다고? 네가 자꾸 친한 척하니까 존나 힘들다고. 아, 혹시 이제 뭐 하는 거야? 아, 그걸 뭔데 너 뭔데 듣지 말라고. 아 맞아. 너네 어제 김혜원 봤냐? 그 완전 사이코패스던데? 뭔데 뭔데? 아니 어제 김혜원이 김주 어깨 찔렀잖아. 야 무슨 일이야? 주아에게 복수하면 내 기분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줄 알았다. 망쳐버린 과거도 다시 바꿀 수 있을 것 같았다. 하지만 나는 다시 바보 같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. 다시 그때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? 야 여기까지 뭐로 불렀어? 네가 걸으면 내가 꼭 와야 돼? 주아야 여기 기억나? 우리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여기 왔었잖아. 너와 그렇게 과거에 얽매였으니까 찐따가 되지. 찐따? 그래 내가 참 멍청했지. 우리 예전에 좋았는데 돌아갈 수 없을까? 개소리마. 나 너 친 것도 좀 없어. 넌 그냥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비겁했어.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야? 어서 나 갈래. 야 내가 너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?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냐고. 아 너라고. 야! 야 김주아! 주아야 괜찮아? 너 이거 뭐야? 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냐 그랬지? 잘 생각해봐. 나 어떻게 살아왔을지. 제가 개지, 너희 반 찐따. 야, 쟤 밥 먹는 것 봐. 졸라그지 같아. 야, 다 들려. 조용히 해. 왜 들리라 해? 지가 어쩔 건데. 그러니까 졸라 찐따처럼 쳐먹고 있네. 어, 김현, 너 쟤랑 친하지 않았냐? 어? 내가? 맞아, 예전에 같이 다니고 그랬잖아. 아, 그냥 몇 번 같이 다녀준 거야. 몇 번 친한 척 해줬더니 나랑 졸라 친한 줄 착각하더라고. 아, 그치? 난 또... 너 쟤 챙겨주지 마. 너도 그러다 연수한테 찍혀. 아, 아니라니까. 아, 쟤 때문에 겁나 짜증나. 왜 친한 척 해가지고.
내가 꿈을 꾼 건지 과거로 온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. 야, 여기 공주하고 다녀? 어? 하지만 이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알 것 같다. 더 이상은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을 거야. 내가 공주한데? 너희라면 어떤 선택을 할래?